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 뉴스 창세기 37장에서 38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야곱의 편에 그 깊이만큼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집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이 죽자 야곱의 사랑은 요셉에게로, 그 다음에는 베냐민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야곱의 편애는 가정의 불화를 만드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나가면서 자신의 편애를 극명하게 드러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만날 때 맨 마지막 안전선 안에 라헬과 라헬이 낳은 요셉을 세웠었습니다. 이때 레아와 레아가 낳은 야곱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녀들이 낳은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 대해 말 그대로 절망했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편애는 야곱 가정의 갈등과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옷으로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옷으로 10명의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의 시작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고, 요셉의 꿈은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감쪽같이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얼마 가지 못해 곧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10명의 아들들에게 옷으로 더 감쪽같이 속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묻은 피를 보고 요셉이 짐승에게 찢기고 먹힌 줄로 알고 오랫동안 애통해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22년 동안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을 판 것에 대해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한몸에 받았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이 사건은 놀랍게도 22년 후에 해석됩니다. 그동안 해석되지 않았던 고난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한 단계였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유다는 3번에 걸쳐 형제관계를 설계합니다. 유다는 12명이나 되는 형제들 사이에서 크게 3번 형제관계를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 설계는 요셉을 팔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후 아버지에게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설득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진심 어린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여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결국 유다의 이 설계로 12형제가 애굽에서 처음 모이게 됩니다. 유다의 세 번째 설계는 베냐민 대신 애굽에 남아 종이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유다의 이 선택이 요셉의 응어리진 마음과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모두 녹였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유다는 죽은 두 아들을 가슴에 묻으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37장을 읽고 38장 없이 39장으로 넘어가도 이야기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숲에서 볼 때 유다가 주인공인 창세기 38장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에 맞서 가출한 유다는 아브라함 가문이 지켜야 할 혈통의 순수성을 버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세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의 울음이 유다의 귓전에 울려옵니다. 요셉이 짐승에 의해 죽은 줄 알고 밤새 울었던 아버지 야곱의 그 슬픈 울음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말은 유다를 크게 바꿔놓습니다. 유다가 실질적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게 된 계기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만듭니다. 며느리 다말을 통해 유다는 손자라고 해야 할지 아들이라 해야 할지 모를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얻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향해 나보다 옳도다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베레스와 세라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유다는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안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때부터 실질적인 장자의 모든 역할을 맡습니다. 유다의 성숙은 결국 가정이 화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그는 이후 유다 지파를 세우고 다윗의 가문을 이룹니다. 그 가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13일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납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인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로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리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 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 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씨를 가져다가 그 손에 매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